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난 뒤에 나가는 동안에 갑자기 국회 현관 쪽에 기다리고 있던 한 60대 남성이 신발을 던졌습니다. 신발을 던지고 문재인에 대해서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빨갱이라고 외치면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이 소리를 들었지만 급하게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고 뒤에 경호원 또는 국회의 방호 요원들이 이 사람을 제압하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는 장면들이 여러 영상에 지금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몇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상황들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분에 대해서 신발 의인이다, 신발 애국자다라고 응원을 하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빠져나가는 장면들입니다. 국회에서 빠져나갈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수행한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떠나고 있고 이제 신발을 던진 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저분이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치고 있는 저분, 옆에 있는 방호요원들도 방호요원들도 입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신자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벗겨진 것을 보고 신발을 신겨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모양 같습니다. 가짜 평화주의자! 위선자 문재인아!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 신발! 가짜 인권! 가짜 평화! 빨리 문재인아!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이분은 안산에서 세월호 단체들과 함께 투쟁을 해왔던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강제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제로 국회 방호요원들이 강제로 연행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제로 연행돼 가고 있는 전창옥 씨. 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있는 상황. 지금 많은 언론들이 촬영하고 있고 유튜버들까지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 화면이 끝났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끌려가다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아마 유튜브가 물은 것 같습니다.
혹시 댁은 어디 쪽이세요? 지역은? 대한민국. 아니, 그러니까 뭐 주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주소지가 어디 쪽이세요? 자, 경찰들이 와서 옆에서 지금 애워 싸고 있고 더 이상 추가적인 행동은 막지 않고 있지만 경찰들이 지금 전탕옥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분에 대해서 지금 애워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날 경찰서에 연행됐다고 합니다. 연행됐다고 합니다. 전창옥이라고 밝히신 이분, 안산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그분들과 맞서 싸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너무나 많이 말하자면 그 지나치게 활동하는 그분에 대해서 함께 그분과 대항해서 투쟁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있고 뭐 이 정도에서 대강 영상이 이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네, 여기에 방호구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확보한 카메라 자료를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신발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이분에 대해서 응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이분을 응원하는 글도 많이 와 있습니다. 이분의 신발이 이렇게 이게 어려운 신발이다. 어려운 신발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분의 신발이 이 신발을 문재인에게 던졌는데 문재인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그러나 경호원들이 아주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방호과 직원들도 그렇고 문재인을 대해서 자 신발 열사님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발하자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신발 열사님 안산 세월호 대책위원회 정창욱 대표인데 이 안산 측의 이런 세월호 관련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과 많이 싸운 그러니까 우파 쪽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 보면 신발 열사 청소년 고아들을 키우면서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들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청소년 고아들을 키우면서 안산에서 청소년 고아들과 싸웠다. 자, 이게 언론들이 이 신발을 일제히 짚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신발을 막 짚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이 어떤 영상을 보면 과거에 지금 요 화면은 문재인이가 소리를 들리는 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리고 있고 밑에서 이제 그 고함을 지르는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위와 아래 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문재인은 그냥 지나갔다. 신발 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발 열사. 존경한다. 신발 열사님을 존경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발 열사님을 차기 대통령으로 모시자 하는 글과 함께 신발 열사님을 존경한다 하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에게 빨갱이라고 외치던 신발 던지 열사님 얼마나 답답하면 용기의 찬사를 보냅니다. 미통당에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는 글도 있습니다. 미통당에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미통당에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위에는 와우 멋져버려 이렇게 멋져버려 이런 말도 있고 계속해서 이 글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소통되고 있습니다. 뭐 대강 보신 것처럼 문재인에게 직접적으로 빨갱이 그리고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라고 외치면서 문재인에게 직접 하소연을 했던 이 사람 결국은 경찰에 연행이 됐지만 뭐 약간 소란을 했다고 해서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3년부는 채찍이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통당 103명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우라병, 그 다음에 화병, 우울증으로 걸렸었는데 그나마 이 사람이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고 다소 위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고 엉터리, 거짓, 잘못된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오늘 전창옥이라고 하는 이분이 던진 신발 하나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파 변호사 단체들이 빨리 가서 이 사람을 변호를 해주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나오셔서 또 다른 생업에 열중하시면서 또 투쟁을 계속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